네, 그럼 빅보스맨의 수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빅보스맨이고 서정문 PD가 피해자다. 그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이 차를 당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라. 그러면 내가 이 차로 렌트 사업을 해서 할부금을 갚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차에 투자한 돈의 1%를 매달 당신에게 지급을 해주겠다. 어떻습니까? 좀 혹하지 않나요? 굉장히 솔깃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명의만 빌려주면 매달 차값의 1%가 통장에 꽂힌다는 얘기인데 연으로 따지면 12%나 되는 큰 이자네요. 그렇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연 12% 엄청나게 높은 금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차를 예를 들어보면 이 차가 3억 원이니까요. 이 차의 1% 그러니까 300만 원을 매달 지급을 해주겠다. 연으로 치자면 이제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게 일이 조금 잘못된다고 해도 제 명의의 이 차는 남는다 이 말이죠. 네, 그대로 남습니다. 네,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급 외제차에 큰돈을 투자했고 저희가 확인한 피해 차량만 100여 대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빅보스맨과 그 일당이 쳐놓은 신종 사기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식당 앞 비싼 외제차 두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 주인은 도시락 식당을 하는 조 씨. 빅보스맨의 피해자입니다. 이번 없이 혼자 하고요?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자영업은 들쑥날쑥 경기를 많이 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는 꼬드김에 조 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월에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솔직하게 자영업하면서 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잖아요. 그리고 내일 얼마 벌지 모르고 내일모레 얼마 벌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긴다? 사실 너무 혹하죠. 네. 결국 대출을 받아 중고 슈퍼카 두 대를 뽑았습니다. 이 차는 1억 5천에 구입을 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950만 원에 구입했어요. 이 차량이 정상적인 렌트를 돌린 게 아니라 네, 자기네들이 물놀이 빅보스맨 일당이 물놀이를 즐기는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조 씨의 차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막 물놀이 하면서 짜장면 시켜먹고 이런 영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네, 똑같은 차예요. 개인 렌트 사업은 말뿐, 빅보스맨은 여가 생활에 조 씨의 차를 이용했습니다. 이거 맞죠? 결국 이 차는 도로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성이에 네, 시트 다 찢어져 있고 여기에 도포가 훼손돼 있었고 네, 그리고 시트도 다 찢어져 있었고 네, 흡수성이에 네, 막 요 위쪽은 막 새똥도 있고 네, 다 찢어져 있죠. 차량 상태는 거의 폐차 수준. 엔진에서는 기름이 샙니다. 지금 보시면 옆쪽에 에어백 경고등도 점등돼 있거든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차들 때문에 매달 나가는 할부금이 월 430만 원. 이게 끝이 날까? 네, 막연하게 그래요. 할부 3년 남았잖아요. 내가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 씨는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빅보스맨은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 치킨맨이 주차 갑질을 했던 고급차의 실제 주인 최 씨. 처음으로 내 차를 몰아봅니다. 겨우 찾은 차를 되팔러 나선 길입니다. 여기세요? 몇 년식이에요? 몇 주래요? 4만 5천이고요. 2017년 11월 시기야. 아니, 하얀 200 드리면서요? 네? 하얀 200? 이게 중고로 했는데요. 네. 중고로 7천에 했거든요. 이게 예, 2, 3대. 여보세요? 2, 3대인지 이런게 아니면은 신차 수입하러 들려서 딱 전화하니까 벌써 네. 새 차가 7,320 딱 해서 딱 나오더라고. 2년 된 차를 갖다가 7,320 말이 안 되죠.
출고된 지 1년 반 된 중고차를 세차 값에 샀던 겁니다. 바가지를 왕창 썼습니다. 당시 빅보스맨의 소개로 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샀던 매장입니다. 기억 안 나요? 기억 나요. 할부 잡힐 때문에 그때 제... 아니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중고차 시세가 거의 새 차 시세인데 그게 사기 아닐 만한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저는 이 차량이 7천만 원인지 8천만 원인지 신작 거래는 몰라요 사장님. 저는 차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저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금 금액이 뭐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7천만 원 해주세요 그러면 7천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네. 사장님도 그러셨나요? 차를 파는 상사 입장에서는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물론 차가 제가 나가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 차값을 부풀려 바가지를 씌운 것일까? 빅보스맨의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팔았던 딜러를 만났습니다. 딜러는 빅보스맨이 압방이라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16년 PS가 1억인데 제 차는 사고도 있고 키로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6천만 원을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사무실 대표예요. 근데 김이 와가지고 형 이 차 잘 안 팔리잖아. 내가 팔아줄 테니까는 금액 1억으로 올려줘. 내가 빼줄게. 그럼 제가 1억 올려줘요. 먼저 침수차나 사고차 등 하자가 많은 값싼 차를 물색합니다. 그런 뒤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연식의 차값만큼 최대한 대출을 받습니다. 그 뒤 받은 대출금 중 실제 차값만 딜러에게 주고 나머지 돈은 빅보스맨이 되돌려받는 수법이 압방입니다. 6천만 원짜리 차를 뭐 1억으로 차를 뽑아가지고 그 나머지 4천만 원을 제가 자기 명의나 자기 가족 명의로 돈을 팔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돈이 갔었나요? 네, 많이 갔었습니다. 앞방에서 많은 차액을 남기기 위해 일부러 문제가 많은 값싼 차를 찾는다고 합니다. 무사고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침수차도 동일하고 대파 사고도 망자차도 있어요. 안에는 뭐 사람이 죽었던 차도 있고. 상사는 문제 있는 차를 제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 이자를 챙깁니다. 빅보스맨은 앞방으로 많은 돈을 챙깁니다. 캐피탈 사원들도 1억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차를 보는 일인데 캐피탈 직원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은 안 하는 게 눈을 감아주죠. 빅보스맨에게 개인 렌트 사업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새로 낚은 피해자의 돈을 우려내 먼저 온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판을 키웠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자가 이제 렌트가 생각처럼 안 나가고 대수가 늘어나고 저도 그래서 한 제가 봤을 때 한 50대 넘었을 때는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봐야 이렇게 하면은 돈 꼬라박고 결국에 터진다. 수익은 고사하고 할부금까지 연체되자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가 폭언으로 응수합니다. 뭘 씨발 뭐가 어떤 건데 씨발 같은 씨발들 야 씨놈들 같은 걸 지금까지 씨발 돈 못 벌어서 아들 그 X하고 씨발 사람들 차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어? 차 주면 돼 X같은 거 어? 그러는 사이 빅보스맨은 피해자들의 차를 대포차로 넘겨 목돈을 챙겼습니다. 빅보스맨이 전세 렌트라 부른 수법입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차가 한두 대씩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차가 한두 대 뭐 보이던 차가 또 없어지고 차량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점점 돌려막기를 해야 되잖아요. 차 리스비가 이제 렌트가 안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막 차를 막 대포로 날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넘어가 버린 내 차. 이 씨는 1년째 차를 찾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인가? 운 좋게 대포차 알선업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네. 아, 차를 네. 저 주차장이라도 되는 거예요. 같이 오실래요? 대포차 알선업자 박 씨는 빅보스맨한테서 슈퍼카 9대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뭘 좀 잡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잡아주세요. 그 중에 한 대가 제가 네. 토탈 얼마가 간 거예요? 4만원. 2천, 평균 2천만 잡아도 1억 8천. 차라리 지금 현대 이재용이 있는 거죠? 아유, 내가 그러면 하겠지. 나 아는 같은 사람이란데. 박 씨는 차를 가져가려면 천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차를 담보로 빅보스맨에게 준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내겠다고 하자 이미 대포차로 넘겼다고 실토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차를 안 줘. 어디? 광주에 있어. 광주. 에? 광주에 있어. 광주에 있으니까 여기서 전라도 광주를 어떻게 가요? 아니 여기서는 의외로 타고 가면 가까워. 내가 정식으로 남자답게 사과할게. 그럼 미안해. 내가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사장님 또 말린 거네. 말린 게 아니라 나는 돈 그대로 쏘인시켜준 거지. 예를 들면. 아, 뭐 하는 짓입니까? 미안하고. 늦은 밤, 영월에서 광주광역시로 출발합니다. 차를 찾지 못하면 각종 범칙금까지 차주가 내야 합니다. 안 찾으면 그게 평생 어디서든 언제든 제 앞으로 뭐 경찰서나 어디서든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너도 고민이 되는 거야. 차를 갖고 나왔는데. 대포차 사용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 수첩에서 경찰서. 처음에 대포차라는 걸 몰랐고요. 그 이후에 대포차를 뭐 말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운행을 안 했습니다. 타켓 주세요. 아, 경찰 오면 저희도 똑같이 그냥 하겠습니다. 하세요. 응. 타켓 안 받아도 돼. 이거 레카 불러.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대포차님 몰랐어. 대포차인 줄 알았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런 차가 대포차인 거. 그게 차가 대포차라니까요. 그런 차가 대포차인 거죠.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앞에 있잖아. 여기라면은 키 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갈 거 이걸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경찰서 갖고 있다니까. 차를 찾으면 우선 위성 추적 장치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빅보스맨 일당이 차량 위치를 추적해서 다시 빼앗아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없는데. 차를 찾았지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차주와 대포차 사용자 간에 해결해야 할 점유권 분쟁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차를 가져갈까봐 순찰차로 피해 차량을 봉쇄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차를 사서 할부금을 갚고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이런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차를 뽑을 때 바가지를 씌워서 폭리를 취했고 렌트 사업은 신용만 내다가 결국 차량을 대포차로 넘겨버렸습니다. 피해자도 많았고 고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빅보스맨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정문 PD,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사실 빅보스맨은 지금 구속수감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렌트 사기와는 관계없는 다른 범죄 혐의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피해가 반복됐는데 왜 수사기관은 빅보스맨을 처벌하지 못했을까? 저희는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빅보스맨과 경찰 사이에 벌어진 수상한 거래가 그것입니다. 빅보스맨의 주소지는 남양주. 빅보스맨의 오른팔 역할을 한 치킨맨 홍 씨가 남양주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영화 신세계나 범죄의 전쟁에서 나를 뽑아 경찰들과 뇌물을 주고받는 또 거기에 따른 자기의 보상을 받는 사건 청탁 아니면 어떤 사건인데 이걸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내가 지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잘 좀 봐달라. 빅보스맨이 그 A 경찰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줬어요. 타라고. 그걸 어디서 줬냐면 저희 집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형 이거 LPG야?
빅보스맨의 지시로 자신이 직접 경찰에게 소나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아,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하세요? 아니, 특송기사를 보내도 되거든요, 여기. 특송기사를 불러드릴까요, 한 명? 특송기사가 오면 그 집까지 다 가거든요. 차를 받은 사람은 당시 남양주 남부경찰서 경제팀장입니다. 소나타 차량을 어떤 형님이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요. 아, 그거 근데 저가 그때 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빌렸다가 돌려줬고요. 그 뭐야 며칠 빌렸다가 다시 반납했고 그거 다 조사 받았어요. 응? 그런데 사람 좀 그만 좀 괴롭히세요 좀 제발. 차량을 받았던 경찰은 빅보스맨 김 씨에게 범죄 수사 기법을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뭐 자금을 추적한 이거는 인천 경찰서에서 불가능해. 일단은 첫 번째가 지방청 단위에서 해야지. 이런 같은 경우는 해외로 돌리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 그렇겠죠? 뭐 해외로 안 돌려도 뭐 국내에서도 통장 계좌 압수수색하고 친지들 압수수색해서 없으면 더 이상 그걸 하기 힘들어. 빅보스맨 김 씨는 평소 경찰이 뒤를 봐준다고 과시했습니다. 병신이가 처먹고 잘 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린 씨가 야 내가 뭐 나는 뭐 씨 아는 경찰 없냐? 나는 누구보다 경찰들을 많이 알고 있고 어? 형이 아무 안 알아봤겠냐. 빅보스맨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급차 차주 최 씨는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석연치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황당했던 게 수사 처음 받으러 경찰서에 가는 날 내가 조사받는 날 아는 사실은 저랑 변호사님이랑 그 수사관 3명밖에 모르거든요. 여기 3명밖에 모르는데 B가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형이 어. 한번 보자는데 형이 고소장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빅보스맨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자기 그 남양주 경찰한테 들었죠, 그런 걸. 저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 아는 경찰관한테 들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러 갔다가 수사관한테서 거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고죄로 이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게 불법인 걸 몰랐던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뭐 초등학생도 그런 건 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또 2019년 초반부터 개인 렌트 건으로 걸렸다고. 그때 저랑 같이 처벌받은 거 이외에는 지금 처벌받은 이력은 없어요. 그때 이후로.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으신 거예요? 여객운수법이요. 500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경찰이 빅보스맨을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들고 싶은데 아쉽게 저희가 저희 사회에서도 검토 중이다 보니 죄송합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빅보스맨 김 씨에 대해 20건의 고소가 접수돼 그중 16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처리 내용은 기소 의견 송치 6건, 불기소 7건, 각하 2건, 반려 1건으로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빅보스맨 김 씨는 그 전부터 자신의 관할 경찰서 형사들과 수상한 거래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빅보스맨과 근무한 직원은 경찰을 접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일단은 무슨 범죄 연루가 되면은 웬만하면 다 무혐의 아니면 기소에게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주소지로 사건이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주소지에 연관되어 있는 경찰서에 있는 경찰 한 분을 일단은 하나로 꼬리꼬리를 탄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하나로 라인을 계속 타기 때문에 경찰도 그러니까 타고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경찰하고 또 서로 친분을 쌓고. 빅보스맨 김 씨는 2014년 이후 세 차례나 경찰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경찰에게 쏘나타 차량을 제공한 것입니다. 차량을 제공한 것이 빅보스맨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경찰청에 물었습니다. 쏘나타, 쏘나타 무장 이용 관련해서 수사한 적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아직 검찰 처분은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그 대가성을 봤다면 김 씨 관련 사건도 다 들여다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뭐 이번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제보를 해주신다면 네. 그에 대해서는 뭐 조사가 필요한 건 수사를 하는 거고 징계가 필요한 거면 감찰을 하는 거고. 빅보스맨 김 씨를 고소해봤자 처벌받지 않는다. 중고차 업계에는 이런 이야기가 신화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안 돼. 수사를 안 해, 이 새끼들이. 그래요? 그럼, 뭐 막 또 이러다가 이쯤 쫓아다니면서 막 찾을 것 같아? 있는 대로 그대로 가서 경찰서에 가서 하시면 아무것도 못 해줘요. 안 해줘요? 이거는 사기고 뭐. 사기인데. 사기 아니라고, 얘네가 내가 죽어도 안 돼, 이거는. 우리가 재판을 수도 쐬고, 걔는 더 잘 알아, 이런 법에 대해서 그놈은. 천대 더 잘 알아. 빅보스맨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 빠져나갈 논리도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분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사기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망의 고의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애초부터 기망한 의사가 있는지. 그런데 보면은 처음에는 수익을 몇 번을 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수사를 받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아 우리가 안 주려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형사처벌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비디수첩은 빅보스맨의 수법과 유사한 개인 렌트 사기 피해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불법이지만 처벌이 되지 않는 상황에 업자들은 너도 나도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금하고 할부금은 내 소리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를 두 대를 뽑아주면 월 수익금과 할부금을 이제 같이 내주겠다. 뭐 차량에 대한 수수료랑 뭐 할부금을 다 갚아주겠다. 공통적인 수법은 대출을 받아 차를 뽑아주면 할부금을 대신 갚고 월 1%의 고정 수익을 준다는 것. 이처럼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주겠다고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원금의 보전이나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많습니다. 차량 할부금을 대납한다는 약속은 원금 보장에 해당합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까지 주겠다고 하면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최대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원금과 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을 하면서 돈을 받기만 하면 유사수신이 되는 거예요. 이 유사수신은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거든요. 유사수신 행위로 의율해서 최소한 기소는 해봤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건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게 법원의 판단 한번 받아보자. 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까지는 했으면 피해자들이 팔짝 뛰고 난리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처벌하냐. 다 기각해버리면 사법기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금처럼 경찰과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 씨는 전국 방방곡곡 차를 찾아다닙니다. 차 찾으러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신가요? 1년 넘었어요. 할부금을 내주고 수익까지 준다는 데 속아 본인과 부모, 형제 명의로 중고 슈퍼카 7대를 뽑았습니다. 지난 11일 광주의 벤츠 판매자 오 씨한테서 투자를 받은 사람은 골프채로 벤츠 차를 부숴 유명해진 장 씨. 지금도 차 두 대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를 안 주겠다는 거죠? 차 무슨 차를 안 줘요? 어쩌고 있는 거죠? 차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전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뭐라고요? 당신들 같이 나오니까 나와. 뭐 같이 해요? 뭘 같이 했다고? 차량의 행방을 모른다며 나몰라라 하는 렌트 사업자. 오 씨네 가족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빚만 3억이에요, 빚만 3억. 아직도.
같을 수 없죠. 근근히 생활하게 됐는데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저는 가족들 재산 다 탕진했어요 지금. 엄마. 차를 찾아서 되팔아야 그나마 빚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행적을 조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수원 톨게이트를 통과한 것이 오씨 차량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여기가 북수원 아저씨가 2020년 2월 그 차의 행적이 마지막 남은 흔적이에요. 그 이후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북수원 IC를 통과하면 의왕 물류기지가 나옵니다.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코스라고 합니다. 실제 한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오 씨의 차를 수출하고 싶다고 의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장님한테 그쪽에 명단에 올라왔던 거고요.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이제 그쪽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내려면. 네네. 그 차 번호 기억나세요? 비트대 다. 이로가? 네. 네. 이로 스파츠 29회 76. 맞습니까? 그리고요? 에스클래스 블루텍. 네. 11도에 3934. 예, 맞네요. 이미 차를 수출했거나 해체해서 부품으로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 이상 차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미안해. 아니야. 우리가 만난 피해자 대부분은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나은 이자를 찾던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차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 투자에 나섰습니다. 중간에 슈퍼카가 개입돼 속기 쉽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겨 사라지는 범죄, 즉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슷한 범죄가 전국으로 확산돼 피해자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정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